타이징 한중 대결, 박정한 구단과 중국 왕싱하오 구단의 바둑입니다. 왕싱하오 구단은 박정한 구단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대북 파트너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중국의 바둑 팬들은 왕싱하오는 박정한의 제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둔다는 뜻인데요. 박정한 구단이 주로 이기는 바둑만 소개해서 그렇지, 실제 승률은 세판 두면 박정한 구단이 2승, 왕싱하오가 1승, 요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두 기사의 그 타이점에서 대국한 승수는 박정환 54승, 왕싱하오 25승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두는 거죠. 맨날 이기면은 박정환이 연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권투의 스파링 파트너? 이런 건데, 스파링 파트너로 이렇게 하다가, 유명 선수의 스파링 파트너로 하다가, 나중에 챔피언까지 올라갔던 권투 선수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2004년생이니까 중국 바둑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제 만 17살밖에 안된 아주 어린 선수예요. 자, 이런 우변에서 여기 오고 다가섰을 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밀면요. 요돌이 없을 때에는, 요백돌이 없을 때에는 또 실전처럼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두는 건데, 여기 백돌이 있으면 이 싸움은 흙이 좀 불리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백돌이 있을 때에는 흙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가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밀어도 여기 흙돌이 하나 있다라는 게 싸움에서 유리해요. 더군다나 여기 흙돌이 있어서 계속 밀려도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나중에는 연결돼요. 그러면 이렇게 싸워야 흙이 약간 유리한 싸움이 되는 건데, 실전은 그냥 느는 바람에 약간 불리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포구를 치고 단수를 칠때 이렇게 나와서 싸우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우하기에 있는 흙돌들도 좀 활용할 겸 백돌을 가르면서 싸우는 건데, 실전은 여길 끊었더니 이제 돌려치기로 바꿔치기가 됐거든요. 상변은 흙이 차지했는데 여기를 두니까 우변이 다 튼튼해졌어요. 여기 엄청 튼튼해지면 이 흙돌이 세력이 아니라 백이 들어오면 곤마가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둑이 살짝 뒤집어졌습니다. 백의 흐름이 좋은 거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좌하기에서 여기서는 지금 이럴 때 이렇게 빠지는 게 좋은 수라고 합니다. 이런 정석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됐을 때이 실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하변에 쳐들어오면 이게 이제 백이 약간이나마 우세한 흐름,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전은 이렇게 2단 젖혔더니 흙이 꽉 이어서 백도 이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결과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날을 자르 두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밀고 놓고 이렇게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장면에서 이거 밀면 안 받거든요. 여길 두던가 좌변을 두던가 큰 데를 두겠지.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이렇게 대놓고 보니까 다 받아준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이 약간 이득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양의 급소고요. 요럴 때 높게 가는 겁니다. 여기 쳐들어왔을 때 그래도 기세가 있지. 우리 한칸 뛰어서 좀 좌변 백진영을 좀 견제하는 게더 좋았는데, 박정한 구단 일단 튼튼하게 뒀어요. 그리고 우변에 이제 쳐들어와 싸움인데, 아, 여기가 박정한 구단은 이렇게 귀를 지켜놨는데 인공 여길 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3-3에 들어오고 싸우는 게 되는 건데, 인공은 이렇게 두라고 둬서 싸우라고 해요. 근데 이거 싸울 수 있는 겁니까? 아, 이쪽이랑 이쪽이 양쪽이 다 급해 보여서, 사람은 이 싸움을 되게 좋다고 느끼는데 인공은 이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AP가 맞보기라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흙이 좀 싸우기 힘든 모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한 구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받아주고 우하기를 지키고 이쪽에서 싸우겠다라고 한 건데, 요거 뒀을 때 두텁게 두는 게 좋아요. 다 받아주고, 받아줘도 됩니다. 이쪽은요, 어차피 왔을 때 이렇게 받아두면 돼요.
여기가 찝찝한 곳이 맛이 뒷맛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면 백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렇게 봤다 보니까 됐잖아요. 여기도 그냥 단수치고 그냥 깔끔하게 단수치고 있고 이렇게 두는 게 튼튼하게 두는 게 백이 좋아요. 그래야 이 백돌의 숨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실제는 이렇게 둬서 움직였는데 밀어놓고선 갈라가니까 요 돌과 요 돌. 흙은 이 돌을 갖고 이 돌을 희생태로 여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요 수는 조금 이상했어요. 어차피 이 돌을 공략할 거면 급소를 치던가 호구되는 급소 아니면 왼쪽부터 몰아가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기를 이제 급소 자리를 치는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하는 게 좋은데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그 중간에 밧전자를 놓으니까 백이 원래 이렇게 바로 째 가면은 흙이 약간 곤란했습니다. 근데 이 째는 거를 잘 못하죠. 밧전자를 두면 이상하게 잘못 째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준비해 둔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모든 프로 기사가 있어서 밧전자를 뒀을 때잘못 째는데 째면 백이 좋았어요. 안 째고 이렇게 위로 두다가 결과적으로 단수치고 여기 급소 자리 결국 흙이 왔죠. 그러면서 흙이 좋아졌습니다. 이 돌이 살기가 힘들어요. 살려고 이렇게 두다 보면 오른쪽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거 젖히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두다 보니까 요 돌은 죽었지만 결국은 여기 선수하고 여기 둬서 이 하변을 다 잡았거든요. 다만 백도 이렇게 둘게 아니라 이건 조금 많이 불리해요. 이렇게 둬서 이거 살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여길 찌르면 여기 있고요. 끊기면 이렇게 해서 요돌은 다시 살려주더라도 백은 요석 석점을 잡으면서 양쪽이 다 살았기 때문에 흙도 여기를 좀잘 둬야 되는 겁니다. 요두 점이 양쪽 흙도를 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뒀어야 되는 건데, 실전은 그렇게 뒀으면 거의 5대5입니다. 흙이 약간 좋지만 거의 5대5예요. 실전은, 그러니까 이런 게다 위험한 수죠. 그냥 이쪽을 잡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꽉 막으면서 이 돌을 다 잡으니까 흙의 승률이 90%예요. 박정원 구단이 많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에도 박정원 구단이 안전하게 잘 두는 거로 마무리하는 거로 유명한데 이게 워낙 속기바둑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요. 여기까지는 다 좋습니다. 여기 바꿔치기도 석점 준 것도 아직 뒷맛이 있잖아요. 넘어가는 게 있어서 아직도 흙이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 싸우다가 좀 과한 수를 둡니다. 여기까지는 다 괜찮아요. 예, 여기에서 그냥 이어두는 거거든요.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두면 뭐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 빠져서 살 수도 있고 그냥 이거 따도 됩니다. 따도 여길 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살았죠. 이거 살아놓고 여기 중앙 어디를 요거는 이제 하는 거고요. 보강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다 흙집이니까 이걸 다 잡았는데 흙이 엄청 좋죠. 실전은 수가 된다고 보고 수를 결행을 했어요. 물론 이게 연습바둑이니까 이렇게 둔 겁니다. 연습바둑이니까 수만 되면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물론 백이 이렇게 막으면 단수치고 이어서 요 흙도 백돌 잡으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받아주죠. 중앙을 두고 연결해서 요 잡혔던 흙돌을 살아왔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두는 게더 좋았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를 나오는 건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나와서 여기는 비기는데 이쪽을 잡고 나면 요 백돌을 살려고 여기를 둬야 돼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살고 나면은 200돌이 다 잡힙니다. 말이 안 되죠. 상변은 백이 흙을 잡았는데 요건 비겼고요. 이 돌이 다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좋았어요. 그럼 여기다 두면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끊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둘 수는 있고요. 또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두면, 뭐 이렇게 두면 이게 더 깔끔했죠.
예, 이렇게 둔게더 깔끔했습니다. 실전은 그냥 연결해서 여기를 보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기 뒷맛이 조금 남았는데, 여기 지키고, 요때가 중요한 찬스입니다. 요거 하나 더 밀고요.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틀어 막았으면, 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정원 구단이 승률 90몇 프로에 뭐 10집이 좋니, 뭐 11집이 좋니, 막 이랬던 바둑인데, 역전됩니다. 이건 역전이에요. 이렇게 막으면 역전돼요. 여길 끼워 이으면 여기를 있습니다. 그럼 이 흑대마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끊어야 되잖아요. 그때 요걸 하나 선수예요. 요 다섯 점이 잡히면 이 백돌도 다 살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하나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틀어 막아요. 요 흑돌을 다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기 젖혀서 여기 양단수 같은 걸 노리면 요걸 하나 쏙 젖혀 놉니다. 요 백대마만 살겠다는 거예요. 요걸 잡고. 이때 요거 선수하면 여기를 이겨요. 그럼 요두 점이 잡히니까 살려야 되는데, 그때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흑이 여기를 두면 이거 단수 치고 여기에 이어서 이 싸움은 좀 흑이 힘들어요. 그건 좀 힘들면 이렇게 이어도 흑이 힘듭니다. 여기 치면 이어서 이 싸움은 아무래도 흑이 잘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둬도 여기를 치면 수상제자 안 됩니다. 여기는 못 나와요. 단수 때문에. 여기 이어도, 예, 이쪽이 잘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면 이게 몇수안 돼요. 그래서 백흑이 다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안 되고요. 수상제는 안 되니까 여기 이었을 때 요거는 안 되고 이쪽 나와서 요쪽 반만 살자라고 하는데, 그때 여기를 두면 요만큼을 자꾸 사는 거예요, 백이. 그러면 흑이 이제 여기 둬서 요돌이 여기 자꾸 살고 싶은데, 이거 하나 단수치고 여기 붙이면 요거는 넘어갔습니다. 그 흑이 이제 요거 붓으로 요거 하나 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백이 많이 이겼습니다. 백이 역전승이에요. 요 틀어막는 수가, 근데 이 짧은 수읽기 시간에 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못 보고 잡았어요. 요걸 잡아서 요 단수를 딱 이어주면 뭐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여기서 박지원 구단이 냉정하게 이거 안 이어줍니다. 요거 들여다보고, 예, 오른쪽을 끊으니까 요게 좀 애매해졌어요.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면 젖혀서 이렇게까지 되면 여기 안에서 사는 수 같은 게 남으니까 이거는 이쪽을 돌아서 흑이 좋습니다. 이건 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죠. 반발을 합니다. 젖혀놓고 여기를 때려버려요. 왜냐면 이 싸움은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 여기까지 받아주면 아까 여기 어디 두는 거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아주질 않고 여기를 뒀는데, 예, 지금은 여기를 밀고 나와서 다시 이제 흑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싸우는데 수상전이거든요. 이 돌도 움직이고 뭐 전체가 막 여러 개가 너무 엮여서 어지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수상전에서 백이 잘안 돼요. 그냥 단순히 수상전은 여기서 단수치고,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이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수, 백흑도 하나 둘셋넷 다섯 수, 그러니까 백이 잡히죠. 그래서 그걸 못 잊고 여기를 메웠습니다. 요거 하나 선수하고선 뒀는데, 여기에서 이거 하나 따놓는 게더 알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 따고, 그러면 여기를 메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 수니까. 여기를 메워올 때, 그때 패를 들어가는 거죠. 요거 하나 교환을 해놓고. 이거 하나 교환해놓고 패를 두면 따야 되는데, 이거만 둬도, 이걸 따내고, 이렇게 둬도, 그게 너무 많이 이겼죠? 이거 뭐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못 따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다시 따내면 팻감이, 이런 자체 팻감 같은 걸못 써요. 이런 단수 치는 것 같은 것도 팻감이 안 됩니다. 수가 메워지면 수상전에서 얘가 얘하고 얘 수상전에서 이겨요. 지금 흑은 이거만 다 잡으면 이쪽은 잡혀도 괜찮은 상황인 겁니다. 팻감이 없잖아요. 요쪽 거 뜯어먹고 사는 거로는 안 됩니다. 이거 다 죽어도, 다 죽으면 다음에 뭐 이런 걸 잡아먹어도, 이렇게 잡아먹어도 얘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크게 100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도 끊는 수도 있죠. 이대마도 지금 들살았어요. 요걸 따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따내고 그냥 패를 들어왔거든요. 요걸 안 따내고. 그랬더니 요거 패를 따내고요. 여기 패값 썼을 때 받고 따낼 때 여기를 입고 버텼습니다. 이제 여기가 있는 순간에 요 흑대마가 좀못산게 있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예, 수를 메우러 갔어요. 이제 하나, 둘, 셋, 네 수. 얘네 수. 메우러 오면 그때 따겠다는 건데 중앙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하나 찔러놓고 단수 쳐놓고 땄어요. 그러면 여기를 딴 거는 원래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요걸 잡으면 백이 요 다섯 여섯 점을 잡으면서 이대만 살아오죠. 근데 이렇게만 돼도 흑이 많이 이겼습니다. 10집 이겼어요, 10집. 이거 다 잡았잖아, 이거.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풍이라고 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여기를 보강한 건데, 여기를 단 끊으니까, 이건 나가야 되잖아요? 양단수 치고, 여기를 따내면, 여기 잡히면 수상전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어디를 보강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강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나가서 끊으면, 요두 점이 잡히면서, 바둑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외길 수순이라 안 되니까 이제 왕싱아오 5단이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왕싱아오 5단이 초반에 잠깐 평행하게 나가다가 균형 잡혀 나가다가 이 하중앙에 있는 이 돌들이 잡히면서 바둑이 완전히 끝났던 바둑인데 중반에 딱한 번의 찬스가 왔었어요. 근데 그 찬스를 못 살려서 결국은 지고 말았죠. 박정환 9단이 원래는 그냥 끝날 이게 가볍게 이길 수 있었는데 스파링 바둑, 연습 바둑이니까 중간에 상대방한테 한번 기회를 줬죠. 강수를 한번 뒀다가 그랬는데 뭐 결국은 이겼습니다. 어쨌든 예, 박정환 9단이 좋은 연습을 한 바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